자, 허프의 상권 분석 모형이 되겠습니다. 자, 170. 자, 이 허프라는 학자죠. 이 허프에 있어서의 확률적 상권 분석 모형. 즉, 우리가 소비자 거주지에서 우리가 특정 점포를 방문해서 물건을 살 확률이 몇 프로냐? 그래서 이 확률적 우리가 상권 모형입니다. 자, 이 허프의 모형은 우리가 매장 단위죠. 자, 넬리의 소매일리기 법칙은 도시 단위를 기준하는데, 자, 여기는 매장 단위를 기준해서 우리가 분석을 하죠. 자, 그리고 소비자가 행태를 가지고 분석하는, 소비자 행태를 가지고 분석하는 미시적 우리가 측면에서의 분석이 허프의 확률적 우리가 분석 모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여러분 그 교재 보시면은 이 허프는 이 우리가 점포의 성격이라든지 또는 이 교통의 편리성, 접근성, 이 가시성 등에 따라서 우리는 공간 거리 마찰계 수를 우리는 0일 수도 있고 뭐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는데 우리는 공간 거리 마찰계 수를 2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죠. 이 가정을 하게 되면은 무슨 모형을 분석한다? 우리는 중력 모형을 적용을 하게 됩니다. 자, 시험 문제는 2라고 꼭 출제하거든요. 자, 그럼 중력 모형을 적용할 때는 이 매장 면적에 비례합니다. 자, 매장 이 면적에 이 비례하고 이 거리에 우리가 제곱에 반비례한다. 자, 매장 면적에 비례하고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뭐 15회 시험에 출제를 했는데, 자, 여러분 올해 시험에 우리가 허프는 이 계산 문제가 출제되지 않겠느냐 생각되는 상당히 중요한 학자입니다. 그래서 잘 공부를 또 해두셔야 될 학자죠. 자, 이 중력 모형은 우리가 15회 시험에 출제를 했습니다. 자, 매장 면적에 비례하고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자, 그러면은 이 내용을 우리가 문제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겠는데, 자, 여러분 교재 173페이지에 보시면은 이 쇼핑센터를 방문할 확률 세 가지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A, B, C 이세 가지가 21회 시험에 또 한번 출제된 지문이고요. 자, 그것은 이제 문제를 풀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7번 문제 한번 보시면은 시도시 인근에 A, B 두 개의 할인점이 있습니다. 자, 이때 허프의 상권 분석 모형을 적용할 경우에 이 비할인점의 이용객 수는 얼마인가 묻는 거죠. 자, 이때 거리 마찰계 수익값은 얼마라고? 2라고 주어지고 도시 인구에 60%가 할인점을 이용한데 이때 시도시 인구가 얼마? 30만 명. 요 30만 명의 60%가 우리가 할인점을 이용을 한 쪽. 지금 비할인점을 묻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비할인점의 이용객 수를 구하려면요. 먼저 소비자 거주지 시도시 인구가 이 비할인점을 방문해서 물건을 살 확률은 우리 이걸 시장 점유율로 표현하는데 그러면은 이 시장 점유율은 분모는 뭐냐? 우리는 각 할인점 상권 내각 할인점의 유인력의 합계가 분모입니다. 자, 거기 봤더니 A 할인점을 보니까 A 할인점의 유인력은 매장 면적 얼마죠? 지금 봤더니 매장 면적 5천. 자, 매장 면적 우리가 5천에 비례하고 거리 10km죠. 거리 제곱에 반비례. B 우리가 할인점은 매장 면적 2만에 비례하고 거리 제곱. 거리는 얼마죠? 지금 20km죠. 자, 요것에 반비례하죠.
자, 요걸 두개 대주면 요건 전체 우리는 가 되죠. 상권 내각 할인점의 유인력이 합계인데, 구하고자 하는 비할인점은 매장 면적에 비례하고 거리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자, 요걸 계산을 하면은 얼마가 나오죠? 2만을 400으로 나눠주면 얼마? 50이 되겠죠. 그리고 1000을, 5000을 100으로 나눠준 것도 50. 플러스 50 대에서 얼마? 2분의 1이죠. 자, 퍼센티지를 가야 되니까 시장 점유율은 퍼센티지니까 100을 곱해주니까 몇 프로? 50%가 되겠죠. 그래서 비할인점을 방문해서 물건을 살 확률은 50%니까 비할인점에 뭐를 구하는 거다? 이용객 수는 얼마냐? 요걸 묻는 거죠. 자, 비할인점의 이용객 수는 시도시 인구 얼마? 30만 명에 몇 프로가? 60%가 시할인점에 30만 명에 60%가 할인점을 이용하니까 얼마? 18만 명이죠. 곱하기 얼마? 50%가 되니까 얼마죠? 9만 명이 되겠죠. 구하고자 하는 게 얼마? 9만 명. 자, 이런 유형의 문제를 우리 계속 출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용객 수를 구하려면 먼저 뭐를 구해야 돼? 시장 점유율을 구해야 돼. 시장 점유율. 자, 구하는 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비할인점의 시장 점유율을 구할 때는 우선은 소비자 거주지에서 비할인점까지 거리, 또 비할인점의 매장 규모, 매장 면적이죠. 그리고 경쟁 점포의 수혜에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자, 그 내용을 또 21회 시험에 또 한번 출제를 했고요. 이 계산 문제는 시험에 진짜 많이 출제했거든요. 그래서 계산 문제가 우리가 15 다시 우리가 15회 시험, 15-1, 20회, 23회, 25회 시험에 이 계산 문제를 계속 출제한 거예요. 계산 문제를. 한 다섯 번 냈네요. 그러니까 시험에, 올해 28회 시험인데 출제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허프는 계산 문제 원래 출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해 두시고, 자, 174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넬슨이 나오죠. 자, 넬슨의 이론을 보면은, 자, 넬슨은 점포의 경영 주체가 어떻게 돼? 어느 장소에 점포를 입지시켜야 그 점포로부터 최대의 매출액, 매상고를 올릴 수 있느냐? 점포 입지 원칙 8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 8가지 중에서 우리는 넬슨은 여섯 번째 나오는 양립성을 강조합니다. 양립성. 서로 보완 관계에 있는 상품을 판매하는 인접 점포들 간의 고객을 서로 주고받는 양립성을 우리가 많이 강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크리스탈러의 이론이 나오죠. 자, 이 크리스탈러는 우리가 1933년이죠. 이 독일 남부 도시를 대상으로 해서 서비스업에 대한 입지 이론을 전개시키죠. 자, 크리스탈러는 이 용어를 24회 시험에 최근에 출제인데, 용어. 그러면 우선 중심지도 출제를 했겠죠. 24회. 중심지라는 것은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해서 고객이 존재하는 지역인 배후지에 공급할 수 있는 중심 기능을 가진 장소를 얘기해요. 그래서 수요자가 어디까지 분포되느냐? 이 크리스탈러는 수요자가 어디까지 분포되어 있느냐? 분포되는 지역을 분석을 하기 때문에 이 거시적 측면, 이 허프는 미시적 측면이지만 이건 거시적 측면에서의 분석이고, 이 중심지가 형성되는 과정을 보는 거죠. 중심지의 형성 과정, 이 중심지의 형성 과정에 우리가 중점을 두고 있다. 중심지의 형성 과정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허프는 이 재화의 도달 거리, 자, 이 재화의 이 도달 거리와 이 최소 요구치의 관계,
자, 이 최소 요구치의 관계를 우리가 설명하는 이론을 우리가 의미하죠. 자, 12회 시험 출제권 16회 시험에 출제했죠. 자, 개념은 24회 시험에 나오는데요. 중심지, 재화의 도달거리, 최소 요구치 이 개념을 다 출제했는데 그러면은 중심지거든요. 그럼 이 중심지에서 우리는 생산된 재화나 서비스를 고객이 존재하는 지역까지 공급할 수 있는 이 최대한의 이 거리를 뭐라고 하죠? 재화의 도달 거리다. 예? 이 재화의 도달 거리 범위를 의미하겠죠. 요 범위가 재화의 도달 거리 범위를 의미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이 중심지 활동이 제공되고 있는 우리가 공간적인 우리가 한계를 말하는데 이 중심지로부터 어느 기능에 대한 수요가 뭐가 될 때까지 제로. 그럼 수요가 요 이걸 넘어가면 마이너스니까 공급을 안 해요. 0까지 공급하죠. 어느 기능에 대한 수요가 0이 될 때까지 거리를 우리는 바로 뭐라고 한다? 우리는 재화의 도달 거리 우리가 범위를 우선 의미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이 중심지에 있는 점포가 도산하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매출액이 최소 얼마가 돼야 돼요? 자, 우리 통닭집이죠, 동네에. 이 치킨집이 하루에 얼마를 팔아야 최소 살아 생존할 수 있냐? 30마리 팔아야 돼. 치킨집 하루에 30마리. 그런데 전국의 치킨집이 몇개 있냐 이거지. 3만 2천 개 가까이 있거든요. 예? 자, 그래서 이게 쉬운 게 아니야. 하루에 30마리 파는 게.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이제 분석하는 게 점포가 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최소한 얼마가 되느냐. 요거죠. 요거. 예? 중심지는 점포가 이 도산하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 최소한의 고객 수를 나타내는 이 범위를 우리 뭐라고 하죠? 최소. 우리 요구치에서의 범위를 얘기해요. 그러면 중심지가 성립을 하기 위해서는 이 최소 요구치 범위가 재화의 도달 거리 범위 내에 우리 존재했을 때 우리 중심지는 성립을 하겠죠. 그래서 24회 시험에서는요. 중심지 최소 요구치, 최소 요구 규모, 재화의 도달 거리 범위를 또 24회 시험에 또 우리 개념을 출제를 했었죠. 자, 그 개념을 보시고, 자, 그리고 중심지 상권의 형태가 나오는데, 176페이지 그림 바로 밑에 보면은 이 단일 중심지일 경우에는 중심지 상권의 형태는 뭐죠? 원형을 보고, 그리고 다수의 중심지가 분포되는 경우는 정육각형, 정육각형을 우리가 어떻게 돼요? 동그라미 쳐두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중심지의 계층이 또 밑에 나오는데 이 중심성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중심지를 우리는 크게 이렇게 보는 고차원 중심지, 우리가 중차원 중심지, 저차원 중심지로 보는데. 고차원 중심지는 백화점이야. 중심지 기능이 먼 지역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백화점이 고차원 중심지고, 중심지 기능이 가까운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게 저차원 중심지. 그리고 학교의 학군, 요것은 보로 중차원. 그래서 저차원 중심지는 편의점을 예를 들어 볼수 있고, 고차원 중심지는 백화점 예를 들어 보면 되겠죠. 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여러분 교재 177페이지 밑에 보시면은 이 중심지 이론의 내용이 또 13회 시험에 또 우리 출제를 했는데 이 백화점이죠. 고차원 중심지. 자, 롯데백화점, 롯데백화점 간의 간격은 멀어요. 예? 그래서 고차 중심지와 고차 중심지 간의 간격은 멀고 또 편의점 간의 간격은 가까워요. 저차 중심지와 저차 중심지 간의 간격은 가깝습니다. 또 고차 중심지일수록 중심의 규모, 매장 면적은 크고 다양한 중심의 기능을 가지고 있고 또이 저차 중심지가 고차원 중심지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 수, 분포도는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피라미드 형태를 띠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장 원리, 또 교통 원리, 행정 원리 등에 따라 중심지 수몇 개냐, 또 모형은 어떤 모형이냐, 많은 영향을 받게 되죠. 자, 그런 내용들을 이제 보시면 되겠고, 자, 여러분 교재 거기 한계가 178페이지에 나오는데, 자, 그 크리스탈론의 한계 뭔데, 여러분 크리스탈론은요, 우리는 단일 상품을 판매하는 점포들에 대한 공간 구조 이론입니다. 단일 상품. 그렇기 때문에 유사한 상품을 판매하는 점포들이 도심에 함께 모여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죠. 그 지문이 16회 시험에 또 정답으로 출제된 지문이죠. 자, 그 내용을 보시면 되겠고, 또 애플봄 교수가 있어요. 자, 애플봄 교수. 애플봄 교수는 우리 CST죠. Customer Spotting Technique, 소비자 분포 기법이라고 하는데, 이 지리적 상권의 범위를 실무적으로 획정하기 위한 기법이죠. 현재 영업하고 있는 시설이 있어요. 그 예를 들어서 이마트가 있습니다. 그럼 이마트에 찾아오는 고객을 인터뷰, 면접을 통해서 우리가 지도상에 표시를 해요. 그래서 상권의 범위를 확장할 수 있고, 또 고객의 특성을 파악을 할수 있고, 또 광고라든지 판매 촉진 전략 수립에 기여할 수도 있고, 또 경쟁 점포와의 경쟁의 정도도 알수 있고, 또 점포 확장 계획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게 바로 CST. 지금도 많이 분석, 우리 실무적으로 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제 관련해서 여러분 교재 181페이지 보시면은 우리가 공업지에 대한 입지 선정이 이제 나오죠. 자, 공업지에 대한 입지 선정. 자, 누구 이론이 나오죠? 베버가 나오죠. 베버. 자, 베버는 1909년 공업 입지에 관하여라는 저서를 통해서 우리는 최소 비용 이론을 주장하죠. 자, 베버에 있어서의 베버에 있어서의 최소 비용 이론입니다. 베버. 자, 베버는 우리가 공업 입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우리는 수송비 그리고 노동비. 노동비는 우리가 인건비를 의미하겠죠. 그리고 집적. 자, 한 장소에 공업이 집중되는 현상을 집적인데, 뭐 집적력 또는 집적이익이죠. 자, 그래서 베버는 이세 가지 요인 중에서 1909년 이 당시 독일에는 우마차가 주요 운송수단이다 보니까 수송비를 우리는 가장 중시하죠. 자, 수송비를 가장 중시를 한다. 그리고 이 수송비는 원료와 제품의 무게, 또 원료와 제품이 우리가 수송되는 거리에서 결정된다. 그 지문은 또 21회 시험에 출제했죠. 원료와 제품의 무게, 원료와 제품이 수송되는 거리에서 수송비가 결정된다는 내용이죠. 거기에 181페이지 의의 시에 나와 있죠. 그 지문이 우리가 또 어떻게 돼요? 21회 나왔고, 또 A지문 수송비가 가장 중요한 요소는 13회 시험에 출제된 용어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요거죠. 노동비, 집적력과 같은 다른 이게 생산 조건, 다른 이러한 생산 이 조건이 일정하다, 변화가 없다, 일정하다면 노동비라든지 집적력 같은 다른 생산 여건이 일정하다, 변화가 없다면은 뭐가 이 수송비가 뭐가 되는지죠? 최소가 되는지죠. 그래서 그 비에 보니까 뭐가 되는지죠? 최소의 수송비가 드는 지점. 최소의 수송비, 수송비를 운송비라고도 하죠. 최소의 수송비가 드는 지점에 공업이 우리는 입지해야 된다고 주장한 학자가 누구다? 베버. 이게 B에 나와 있는 그러한 우리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배보에 이제 관련된 우리가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럼 배보에 있어서의 우리가 관련된 이론이 우리가 입지삼각형이었어요. 자, 배보의 입지삼각형, 유명한 배보의 이론이거든요. 자, 배보의 입지삼각형은 이런 의미죠. 자, 입지삼각형 안에 공장은 존재한다. 여기에 공장 P가 존재한데, 이렇게 원료 산지는 두 군데, M1 원재료가 있는 장소, M2 원재료가 있는 장소. 원료 장소는 두 가지. M1 원재료의 무게를 X, M2 원재료의 무게를 Y. 시장은 하나. 시장은 여기 있을 때 제품의 무게를 우리는 Z라고 보죠. 그럼 M1 원재료가 공장까지 운송되는 거리를 A, M2 원재료가 공장까지 운송되는 거리를 B,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이 시장까지 운송되는 거리를 C라고 보면, 아까 수송비는 뭐라고? 원료와 제품의 무게, 원료와 제품이 수송되는 거리에서 결정되죠. 그럼 M1 원재료가 공장까지 운송하는 데 드는 비용, 거리와 무게를 곱해주면 돼. A와 X를 곱해주면 돼. 또 M2 원재료가 공장까지 운송되는 비용은 이 거리와 무게를 곱해줍니다. 이건 톤과 킬로미터 이런 건다 셈이야. 자, 그러면은 요걸 두 개를 더해주면은 요것은 M1, M2 원재료가 공장까지 운송하는 데 드는 수송비야. 또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시장까지 운송되는 비용은 C와 Z를 곱해주면 되겠죠. 요걸 더해주면 되는데, 요것은 제품,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이 시장까지 운송되는 비용이죠. 요걸 다 더해준, 이다 더해준 원재료 운송비와 제품 수송비를 다 더해준 이총 수송비가 뭐가 되는지요? 최소가 되는 지점에 공업이 입지해야 된다고 주장한 학자가 누구다? 베버다. 베버. 자, 그래서 베버는 원료를 뭘로 보냐? 베버는 어느 지역에서든지 누구든지 쉽게 구할 수 있는 원료, 뭐 물과 같은 이런 보편 원료는 수송비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특정 지역에서만 구할 수 있는 원료, 이 편제, 국제 원료는 특정 지역에서만 구할 수 있는 원료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수송비의 영향을 받는다. 수송비의 영향을 받게 된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죠. 자, 이것을 우선 우리가 확인을 해 두시면 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관련해서 이제 배보에 관련된 이론을 한번 봤고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교재에 183페이지 보니까 중간에 원료 우리가 지수라는 용어가 나오죠. 원료 지수. 자, 배버는 원료 지수, 우리 M을 이렇게 표현하죠. 이 국지 원료 또는 편제 원료의 중량. 국지 원료, 편제 원료의 중량을 이 제품의 중량으로 나눠준 것을 원료 지수 M이라고 해. 그러면 M이 1보다 크다는 것은 국지 원료의 중량이 제품의 중량보다 큰데, 이때는 원료를 시장까지 운송해와서 생산하면 원재료 운송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원료 장소에 입지해야 돼. 그래서 원료 지향형, 원료 우리가 지향형 입지 산업이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가공하는 과정에서 제품의 중량이 감소하는 산업.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시멘트 산업. 예? 중량 감소하는 산업. 대표적인 게 시멘트 산업이거든. 그리고 원재료의 부패가 심한 산업인 통조림 공업, 냉동 공업이라든지. 또 원재료 운송비가 제품 운송비보다 큰 산업. 또 국지 원료를 많이 사용하는 산업이 여기에 해당하죠. 자, M이 1보다 작으면은 국지 원료의 중량보다 제품의 중량이 커요. 이때는 원료 산지에서 생산하면 어떻게 돼? 제품 운송비가 많이 들어서 안 돼요. 그래서 이때는 소비진 어디에? 시장. 소비진 어디에 입지해야 된다? 시장에 입지하는 게 유리한 거예요. 시장 지향형
입지 산업으로서 여기는 가공하는 과정에서 제품의 중량이 증가하는 산업. 이 가공하는 과정에서 제품의 중량이 증가하는 산업. 대표적으로 맥주, 청량 음료와 같은 산업. 그리고 완제품의 부패가 심한 산업, 제빵 산업. 또 원재료 수송비보다 제품 수송비가 큰 산업, 보편 원료를 많이 사용하는 산업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M이 1일 때는 분모 분자가 같기 때문에 수송비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입지하든 관계없다. 그래서 항공기와 같은 자유 입지형 산업이 여기에 해당하죠. 자, 그리고 노동지향형 산업 있죠. 노동지향형 산업은 우리가 미승용공을 많이 활용하고 상대적으로 임금이 저렴한 지역에 입지에 유리한 산업으로서 섬유, 의류, 신발 등이 여기에 해당해요. 또 직접지향형 산업이라는 게 있죠. 직접은 한 장소에 공업이 집중되는 거예요. 석유, 화학이라든지 자동차 이런 건데, 그래서 우리는 운송비의 비중은 뭐다? 적게 들죠. 자, 운송비의 비중은 적게 들고 우리가 기술의 연관성이 높은 계열화된 산업인 경우에 여기에 해당하죠. 그래서 원료를 공동 구매하고 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하고 수송 배송을 공동으로 하면서 생산비를 대폭 절감시키는 직접지향형 산업. 또 중간 지점 지향형 산업 있죠. 자, 여러분이 중동에서 우리가 배를 통해서 뭐를 울산에 뭐를 가져 석유를 가져오겠지. 그래서 여기서 뭐를 통해서 자동차를 통해서 전국으로 뭐 한다? 수송을 하죠. 그럼 이 울산 이 지역이 수송 수단이 바뀌는 지점인데 이 수송 수단이 바뀌는 지점을 우리 뭐라고 하죠? 적환 지점 또는 이적 지점이라고 하죠. 이 수송 수단이 바뀌는 지점인 울산에 입지해야 수송비 절감 폭이 크기 때문에 유리하다. 이런 산업을 중간 지점 지향형 산업 또는 우리 이적 지점 지향형 산업이라고 하죠. 자, 최근에는 정통적인 입지 요인의 구애를 받지 않죠. 양질의 고급 노동력을 활용하는 산업은 대도시 내에 입지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표적으로 정보 통신 산업인데 이런 산업을 우리는 탈족 산업이라고 하죠. 탈족 산업. 자, 뭐 그런 내용들이 184페이지에 걸쳐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베버는 24회 시험에도 출제했거든요. 자, 이 베버의 이론은 우리가 15회 시험, 최근에 보니까 15회 시험, 16회 시험, 24회 시험, 13회 시험에 우리가 출제를 했거든요. 그래서 원래 28회니까 한번 나올 땐된것 같아, 베버 이론이. 그래서 한번 확인을 좀 베버에 관련된 이론을 한번 해보시고, 자, 그리고 입지계수란 용어가 나와요. 자, 184페이지에 입지계수 또는 입지상 LQ란 용어가 나오거든요. 자, 이것은 12회 시험에 처음 출제를 했고요. 자, 15회, 요거는 이론 나왔거든요. 이론을 출제했고, 16회, 18회, 21회 시험은 표를 이용한 계산 문제를 출제하다가 또 27회 시험에도 표를 이용한 계산 문제 작년에 출제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작년에 출제했으니까 올해는 출제하기는 좀 어렵지만은 혹시 모르니까 그래서 또 우리 입지계수는 좀 개념은 알아둬야 되겠다. 표 시험에는 표를 이용한 계산 문제 출제할 거 아니야. 그래서 입지계수는 자 어떤 지역의 특정 산업이 전국의 동일 산업에 비해서 어느 정도 특화 전문화되는가를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분모 분자인데 분모는 뭐다? 전국이에요. 자 이런 분모는 뭐다? 전국. 분모는 전국이고 분자는 특정 지역. 그럼 예를 들어서 뭐 Z 지역 이렇게 특정 지역. 자, 우리가 분자는 특정 지역, 분모는 뭐다? 전국. 그래서 전국 전체 산업. 자, 전국
전체 산업의 고용자 수에 대해서 전국의 특정의 I 산업의 고용자 수가 차지하는 비율이죠. 자, 그리고 또 Z 지역 전체 산업의 고용자 수에 대해서 이 Z 지역 I 산업 매 고용자 수가 차지하는 비율을 우리는 LQ인데, 그래서 LQ가 1보다 큰가 또는 LQ가 1보다 작은가, LQ가 1일 때, 자, 요걸 보는 내용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Z 지역의 특정의 아예 산업이 어떻게 나오느냐 이거죠. LQ가 1보다 크면은 Z 지역 전체 산업 고용자 수에서 I 산업 고용자 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국보다 커요. 이때는 Z 지역 내에서 생산해서 소비하고 남은 나머지를 Z 지역 경계밭 전국의 다른 지역으로 수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국의 다른 지역으로 수출할 수 있는 뭐죠? 기반 부문의 산업이다. 기반 부문의 산업. LQ가 1보다 작으면은 Z 지역 내에 생산, 소비 우리가 하는 그러한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수출하지 못하는 비 우리 기반 부문의 산업. LQ가 1일 때는 분모 분자가 같기 때문에 전국 평균 수준으로 생산한다. 전국 평균 수준으로 생산하는 게 우리가 의미하겠죠. LQ가 1이다. 자, 그 내용을 지금 설명을 우선 하고 있습니다. 자, 입지 개수에 대한 내용이 185페이지에 나와 있고, 자, 그리고 187페이지 보시면은 경제 기반 순수가 나오죠. 자, 여러분이 어떤 지역의 경제 활동은 기반 활동과 비기반 활동이 있습니다. 자, 그 지역 내에서 생산해서 다른 지역으로 수출하면 기반 활동, 그 지역 내에서 소비하면은 비기반 활동인데 그두 활동이 주어져 있어요. 자, 이때 경제 기반 순수는 자, 경제 기반 순수는 어떤 지역의 총 고용인구, 이 전체 고용인구를 그 지역의 기반 산업 고용인구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 지역의 총 고용인구가 10만 명인데 기반 산업 고용인구 얼마다? 2만 명이다. 나눠주니까 얼마? 5가 되겠지. 자, 그러면은 여기서 총 고용인구, 자, 요 수식에서 어떤 지역의 총 고용 인구는 뭐의 경제 기반 순수. 이 경제 기반 순수에 뭐를 곱해줬다? 기반 산업 고용 인구를 곱해준 거죠. 기반 산업 고용 인구를 곱해준데 이 기반 산업 경제 기반 순수 지금 5죠? 그러면 자, 올해 그 어떤 지역의 기반 산업에서 2,000명을 고용했더니 경제 기반 순수가 오면 그 지역에서 얼마? 이만 명이 고용된 거죠. 그만 명에서 2,000명을 뺀 나머지 8,000명은 비기반 산업에서 고용됐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걸 판단하는 게 경제 기반 순수를 의미하죠. 자, 그 관련해서 우리가 그 내용 용어 정도 확인해 두시기 바라고. 자, 188페이지 보시면은 189페이지 보면 도시 내부 구조 이론이 나오죠. 자, 도시 내부 구조 이론은 또 원래 출제가 또 예상되는 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자, 이 도시가 어떻게 형성돼서 지금까지 발전되어 왔고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발전되어 나갈 것인가를 우리가 예측하는 모형이죠. 그래서 최초가 누구냐 하면은 최초가 1925년에 나타난 우리가 버제스. 최초가 1925년에 나타난 버제스의 뭐죠? 동심원 이론이죠. 자,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 자, 이 버제스는 우리 1826년에 나타난 튀네네
티넨에서서의 최초의 농업 입지론, 고립국 이론을 응용했죠. 자, 이 고립국 이론은 6가지 형태. 자, 시장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6가지 형태의 작물을 재배하면서 지대도 6가지가 나타나는데, 6가지 형태의 이 동심원 형태의 지대 모형이 나타나는데, 이것을 응용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것을 최초의 농업 입지론을 응용해서 도시 공간에 적용시킨 게 버제스입니다. 자, 그래서 이 버제스는 어느냐, 미국의 시카고를 대상으로 합니다. 미국의 시카고를 대상으로 하는데, 이 버제스는 미국 시카고 대학의 도시사회학자죠. 그래서 미국의 시카고를 대상으로 합니다. 자, 미국의 시카고를 대상으로 해서 전개시키죠. 자, 그래서 도시의 핵심이 뭐죠? 도시의 핵심이 중심 업무지구 CBD예요. 이 정치, 사회, 문화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핵심인데, 이 핵심에서 우리가 적응하지 못해서 밀려나서 이 퇴폐, 슬럼지구를 형성하는 이게 바로 점이지대. 이걸 시험에 또 많이 출제하죠. 두 번째 있습니다. 점이지대 또는 전위지역, 천위지역, 점이지대고, 세 번째는 공장의 근로자들이 거주하는 저소득 주택지역, 네 번째는 중상층 이상의 고소득층이 거주하는 고소득 주택지역, 다섯 번째는 교외의 통근자들이 거주하는 지역이죠. 그래서 도시의 핵심으로부터 동심원상으로 모든 방향으로 균일하게 도시가 다섯 가지 형태로 우리는 분화하죠. 이 다섯 가지 형태로 분화가 되면서 우리는 도시가 성장한다는 이론을 전개시킨 학자가 버제스입니다. 그래서 뭘로 도심에서 외곽으로 갈수록 지대도 낮아지고 인구 밀도도 낮아지고 도심으로부터 거리에 따른 접근성도 낮아지고 범죄도 줄어들고 질병도 적어지는 형상이 나타나요. 자, 순서 최초니까 순서 다섯 가지 형태 순서 꼭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도시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도시 내부 공간 구조 이론의 일반화로에 결여되어 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고, 이 도로교통 수단의 발달이 이 동심원 형태를 변형시킬 수 있다는 점을 무시 간과하고 있다는 한계는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것을 변형했죠. 이 동심원을 번영을 한 모형이 나오죠. 예. 아니요. 아니, 위성도시는 통근자지대. 요거 도시 경계 밖으로 나가는 게 통근자지대, 위성도시. 안에, 도시 안에. 아니요, 그린벨트까지는 안 들어가요. 그린벨트라는 게 그러는 것은 딱 정해진 게 아니에요. 그린벨트는요, 우리나라에 있는 거예요. 요거는 우리나라 이론이 아니에요. 미국 이론이지. 밖으로 나가 쾌적성이 좋은 지역, 쾌적성이 좋은 지역. 자, 이 동심원을 변형한 모형으로 나타난 건데, 이 1900 39년에 나타나죠. 그래서 우리 토지 경제학자인 호이트에서 나타나는 이 선형 이론 또는 축 이론, 교통의 축을 따라서 발전한다고 해서 축 이론이라고 해요. 선형은 부채꼴 모양인데, 이렇게 도시의 핵심은 하나인데, 이렇게 교통의 축을 따라서 도심에서 이렇게 방사되는데, 이 모양이 꼭 무슨 모양을 띄고 있다, 이렇게 부채꼴 모양을 이렇게 뜨는 거예요. 부채꼴 모양. 그래서 우리 뭐를 따라서 동질적인 토지형은 요 도심에서 시작이 되어서, 동질적인 토지형은 도심에서 시작돼서 뭐를 따라서 교통망. 항상 호이트가 나오면요, 이 지문이 꼭 돼요. 교통망. 이 교통망을 따라서 도시가 성장하는데 그 모양이 꼭 뭐를 띄고 있다. 도시가 성장하는데 선은 부채꼴 선자거든요. 형은 모양 형태죠. 부채꼴 모양. 이것을 또는 쇠기 우리는 형태라고. 부채꼴 모양. 이것을
쇠기 형태다. 쇠기 형태로 도시가 성장한다는 이론을 전개시킨 학자가 호이트죠. 그래서 이 고속 교통망축 가까이에는 가격이 집가가 비싸니까 고소득층이 차지하여 점유를 하고 있고, 또 고소득층 주거지역 인근에는 중급주택지역이, 또 저소득층 저급주택지역은 고소득층과 이해가 상반되기 때문에 정반대편에 입지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높은 주택 가격을 지불할 수 있는 우리가 고소득층의 주거 입지에 대한 선택 능력이 도시 공간의 주거 공 도시에 있어서의 주거 공간을 결정하는 관건이라고 주장한 학자가 누구냐면은 호이트입니다. 그래서 호이트는 고소득층의 주거지 역할에 지나치게 강조한 이론에 불과하다. 그 내용이 여러분 교재 190페이지에서 191페이지에 나오죠. 자, 191페이지에 거기 5번 지문 체크를 해두시면 되겠고, 그리고 거기에 또몇 번? 2번 지문, 190페이지 2번 지문도 체크를 해두시면 되죠. 자, 그리고 여러분 교재에 있어서 우리가 192페이지에 다 핵심 이론이 나오죠. 자, 이번은 뭐가 된다? 이 동심원 이론을 수정 보완했다. 이 동심원 이론을 수정 보완해서 나타난 이론이 1945년에 나타나죠. 이 해리스와 울만의 연구에 의해서 나타나는 이다 핵심 이론. 핵심이 이번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다. 자, 요두 이론은 핵심이 하나거든요. 요거 핵심이 여기 하나야. 이렇게. 그렇지만은 요것은 핵심이 여러 개 있다. 그래서 이 도시 토지 이용의 패턴이 한 개의 유일한 핵심이 아니라 여러 개의 이산된 핵심에 의해서 도시가 성장한다는 이론을 전개시킨 학자가 해리스 울만. 그러면 시험에 또 많이 나온 게다 핵심. 도심과 부도심이 나타나기 때문에 대도시나 거대도시 설명에 우리가 적합하고 다핵 성립시키는 요인이 나오죠. 다핵 성립 발생시키는 요인이 나와요. 우선은 우린 어떤 부동산 활동은 특정 위치나 특수한 시설을 요구함으로써 다핵이 형성되고, 또 도심에서는 집가가 비싸기 때문에 높은 집가 지대를 지불할 수 없는 업종은 우리가 도심에 입지하기는 어렵고 도시 외곽에 입지해요. 또 우리는 동종 같은 업종의 활동, 같은 업종의 활동은 상호 모여야 돼. 점포들이 모여서 이익을 추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뭐한 장소에 모이는 걸 뭐죠? 직접 지향성을 추구를 해야 되고, 그리고 다른 업종의 활동, 여러분이 이종 서로 다른 업종의 활동은 이해가 상반되기 때문에 같은 도시 내에 입지하기를 어렵다. 입지적인 비양립성이 나타나죠. 자, 여러분이 출제해온 교재는 이세 가지 이론이 있기 때문에 실제 시험도 이세 가지 이론을 출제를 하는 겁니다. 시험에 또 자주 출제했는데 잘 확인 한번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194페이지까지 설명했고요. 자, 잠시 쉬고 195페이지에 지대 이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